근데 그래도 내가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한 게 많은데 정말 가장 그중에 최고 그중에 최고는 뭐였을까요? 애들이 칼국수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를 갔는데 애들이 100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. 그 뭐 하려고 그랬더니 공중전화 가서 아빠 좀 오세요 하고 전화를 걸더라고요. 근데 거절했어요. 애들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칼국수를 다 못 먹고 왔어요. 어떤 이유로 거절하신 거예요? 그 당시에는요. 네. 전부 좀 전체적으로 살기 힘들고 주말이면 그래도 집에서 좀 쉬고 싶었어요. 솔직히. 그래도 그냥... 칼국수는 드셨을 수 있잖아요. 그날 뭐 하셨어요? 말해보세요. 뭐 그냥 라면 먹고 배불러서 그냥 TV 보고 있었었죠. 뭐. 아,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네요. 라면 먹고, 라면 먹고 피곤해서 누워서 TV 보고 있었는데 칼국수 먹으라고 나오라니까는 싫은 거지 뭐. 타이밍이 안 맞으셨네. 또 같은 면이요? 네. 아니 근데 이렇게나 가족에게 관심이 없던 분이 손녀 때문에 뭔가 확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그렇죠. 근데 육아 자체를 모르실 것 같은데 어쩌다가 손녀를 봐주게 된 거예요? 집사람이 손주를 넷을 보거든요. 근데 작년 10월에 네. 손녀를 또 본 거예요. 다섯째. 또 네. 태어났어요. 손녀가. 네. 그 넷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네. 또 다섯째까지 부담은 참 못 주겠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시간 여유도 많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첨이 됐어요. 육아로. 네. 축하드립니다. 당첨. 축하드려요. 근데 손녀가 크는 걸 보니까 네. 지켜 옆에서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. 아니 뭐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네. 이제 벽을 잡고 걷기 시작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? 아니 그게 이제 처음이니까 부의 손주들도 저는 관여를 안 했고 아니 내 딸 때는 그걸 잘 모르시다가 몰랐어요. 그냥 내 딸은 태어나자마자 걸은 줄 아신 거예요? 그렇진 않지만 네.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. 그런데 요즘 막내 손녀를 키우면서 너무 참 귀여워요. 네. 어머나 진짜 완전 손녀 사랑에 푹 빠져 계시는 것 같거든요. 에이. 요즘도 빠진 김에 살림까지 또 빠졌다면서요? 이제 지금은 밥도 제가 이제 달인이 됐고 어머나 뭐 방 청소는 물론이고 뭐 저 설거지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. 어머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탁기는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. 분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. 다행입니다. 예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.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입니다.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.